안녕하세요. 바셀레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 첼로의 성자 파블로 카잘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블로 카잘스는 187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남쪽에 있는 카탈루냐 시골 마을 엘 벤드렐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카를로 카잘스라는 분이었고 성당 교구의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어린 시절 카잘스는 아버지에게 바이올린, 피아노, 오르간, 작곡을 배우게 됩니다. 카잘스가 11살에 호세 가르시아 첼로 연주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날을 훗날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처음 첼로 소리 들은 것은 호세 가르시아의 연주를 통해서였다. 그 이전에는 그런 악기를 본 적도 없었다. 첫 악장 첫 번째 음이 나오는 순간 나는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리고 너무나 인간적인, 그야말로 인간적인 소리였다. 연주회가 끝나자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저거야말로 내가 연주하고 싶은 악기예요. 그때부터 평생 동안 나는 첼로와 같이 살았다. 이때부터 카잘스는 바르셀로나 시립음악학교에 입학하여 호세 가르시아에게 첼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카잘스 연주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카페 토스트라는 카페에서 연주를 했는데 당시 그곳의 단골 손님 중 하나는 그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카페를 콘서트 홀로 바꿔놓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13살 어느 날 아버지가 첼로를 사주십니다. 바로 그날 바르셀로나 고서점에 들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잊혀졌던 바우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날 기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나에게 처음으로 풀사이즈의 첼로를 사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부두가의 오래된 악보 성점에 들렸다. 많은 책들을 여기저기 훑어보다가 우연히 낡고 색이 마른 한목구매 책을 발견했다. 그것은 요한 세바스찬 바우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었다. 나는 마치 왕관에 달린 보석들처럼 그 악보를 품고서 돌아와 방에 처박혔다. 그리고 몇 번이고 계속 탐독했다. 그때 내 나이 13살이었지만 80년 동안 그것을 처음 대했을 때의 놀라움은 항상 생생하게 마음속에 남아있다. 나는 말로서는 다할 수 없는 흥분을 느끼며 이 곡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12년간 매일 밤 그것을 연구하고 연습했지만 그 중에 한 곡이라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결국 25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연주해도 되겠다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파블로 카잘스. 카잘스 17살에 연주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스페인 마리아 크리스티나 왕의 어머니가 그를 왕궁으로 초빙하여 연주를 하게 하였고 연주 이후 그에게 첼로 갈리아노를 하사했습니다. 그 이후 마드리드 왕집 음악학교를 다니며 음악 공부를 했고 당시부터 카잘스는 선생님에게 배운 주법보다 자신이 만들어낸 운지법이 훨씬 연주하기 쉽고 좋은 소리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새 주법 연구의 일생 목표로 삼았습니다. 1895년 19살 프랑스 파리로 가서 오케스트라에서 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술 분야의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됩니다. 고향에 애착이 많았던 파블로 카잘스는 1896년 20살에 바르셀로나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바르셀로나 오페라하우스 리세우에서 첼로리스트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899년 런던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공연하고 파리 공연하고 1904년에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초청이 되어 백악관에서 공연을 갖고 뉴욕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1915년 미국인 가수 수산 맥갈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928년에 헤어지고 1957년에 정식 이혼을 하게 됩니다. 1919년부터 자신이 직접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많은 음악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36년 스페인 내전 중에도 초기에는 피랑가지 않고 공연과 연주를 하게 됩니다. 결국 1938년 10월 19일 리세우 극장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됩니다. 카잘스는 단원들에게
평화가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연주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도 파시스트 프랑코에 점령되고 맙니다. 많은 시민들이 반란군에 의해서 학살이 됩니다. 카자스도 여러 차례 총살될 뻔했고 그가 한 번은 파시스트들에게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파블로 카자스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나 그가 파블로 카자스라는 것을 몰랐으며 마침내 카자스가 첼로를 들고 바울을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누구를 죽을 뻔했는지 깨닫고 사과했습니다. 파블로 카자스는 프랑스 프라데라는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서 스페인에서 넘어오는 스페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게 됩니다. 프랑코가 지배하고 있는 동안 스페인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이후 그가 그토록 그리워한 카탈루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프랑코가 지배하는 동안 공식적인 연주는 하고 싶지 않다 하여 마을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에서만 연주합니다. 1950년 바흐 사망 200주년을 맞이하여 프라다에서 음악제가 열렸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가들이 파블로 카자스 연주를 보기 위해서 프랑스 프라데를 방문하게 됩니다. 1956년부터는 어머니의 고향 푸에르토리고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1957년에 80세의 20세 제자인 마르타 마르티네스와 결혼합니다. 1961년에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초대하여 백악관에서 공연을 했고 케네디 대통령과 친한 친분을 맺게 됩니다. 1971년 UN에서 평화 메달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서 I am Catalan 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But let me say one thing. I am a Catalan. Today, a province of Spain. But what has been Catalonia? Catalonia has been the greatest nation in the world. I will tell you why. Catalonia has had the first parliament much before England. Catalonia had the beginning of the United Nations. All the authorities of Catalonia in the 11th century. 지금까지도 카탈루냐 사람들에게는 신금을 울리는 연설이었습니다. 1973년에 96세에 푸에르토리고에서 제자 유진 이스토민이 연주하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들으면서 운명하셨습니다. 훗날 유진 이스토민과 카자스의 부인 마르타 마르티네스 결혼하여 매년 카자스 음악회를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음악가 파블로 카자스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